꼬리 자르는 도마뱀. 도마뱀은 뱀과 같은 파충류예요.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고 겨울에는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요. 축축한 돌밑이나 낙엽 속에 숨어 지내며 곤충을 잡아먹거나 새가 낳은 알을 찾아 먹기를 좋아해요. 도마뱀은 위험한 순간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꼬리가 다시 자라나요. 하지만 한 번 잘린 꼬리를 다시 잘리게 되면 또 자라지는 않아요. 한 번에 한 개에서 아홉 개의 알을 낳으며 알을 낳은 구멍을 잘 덮은 뒤 돌보지는 않아요. 새끼 도마뱀은 이빨로 껍질을 깨고 덮어진 흙을 헤치고 세상으로 나와요. 도마뱀의 생김새가 궁금해요. 눈. 아래 눈꺼풀이 위로 올라와 눈을 덮어요. 이. 작은 톱니 모양의 이빨이 있어 곤충을 잡아먹어요. 혀. 예민한 혀는 주변을 탐색하여 먹이를 잡거나 짝을 찾아요. 귀. 작은 구멍이 있어 공기 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비늘.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으며 다르면 비늘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발.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꼬리. 긴 꼬리는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기도 해요. 특별한 도마뱀에 대해 알아봐요. 목도리 도마뱀은 위험을 느끼면 목 부분의 주름을 우산처럼 활짝 펴고 입을 크게 벌려 상대를 위협해요. 태양을 바라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썬게이저 도마뱀은 용을 닮았어요. 뾰족한 비늘로 덮여져 있고 적이 나타나면 뾰족한 꼬리를 휘둘러서 적을 물리쳐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달리는 도마뱀으로 물 위를 달릴 때 한쪽 발로 물을 강하게 차면서 가라앉기 전 다른 발을 내디디면서 달려요. 1초에 20걸음을 달리는 대단한 달리기 선수예요. 나무를 날아다니는 날도마뱀은 양쪽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뻗어나온 비늘로 덮인 피막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녀요. 특별한 도마뱀. 정말 신기하죠?